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커졌는데 미증시처럼 우리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희소식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00선에서 지지력을 시험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번 하락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을지 지난주 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1.19% 하락해 2,857포인트. 코스피가 이렇게 1% 이상 빠진 건 30거래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0.24% 하락해서 850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출회된 영향이 컸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시죠.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유가증권 시장을 흔든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바이 코리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5,500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8거래일 만에 순 매도를 기록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4,729억 원, 기관이 842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취했는데요. 외국인이 85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지수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3.65% 낙폭을 기록하며 8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4% 넘게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가 3.32%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23만 3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한때 현비디아로 불리던 현대차도 2.51% 약세였습니다. 그나마 고금리 부담 완화에 바이오 쪽이 괜찮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1% 내외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조정을 받았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3%대 강세 기록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1% 넘게, 셀트리온 제약이 2.7%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HLB가 5.69% 약세 이어갔고 삼천당 제약도 3.4%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CPI 발표가 있었지만 큰손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우리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격 80전 오른 1,37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75원 10전 선까지 소폭 내렸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연고점을 높여가던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그동안의 과열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미 증시처럼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소외됐던 업종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입, 유로존의 CPI와 연준 베이지북, ECB 기준금리 등 매크로 이벤트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산업별 이벤트 미리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에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고 우리 시간 수요일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되는데요. 은행과 원전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NC소프트가 신작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가 하루 쉬어가고요. 중국에서는 삼중전회가 열립니다. 18일까지 열리는데 삼중전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시아 시장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 기업인 엑셀세라퓨틱스가 신규 상장합니다. 2800선 지지력 테스트 계속해서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HLB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 HLB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관련 허가 서류를 오는 9월에서 10월 다시 제출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제어가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 HLB까지 모두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등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시장, 미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우량주와 소형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더 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